기기 간의 연동성을 강조하는 애플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기기마다 포트 규격이 다 달라서 아쉬움이 큽니다. 많은 분들은 대부분의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USB-C 타입 포트를 아이폰에도 적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아이패드에 C 타입을 적용하면서 기대감을 키웠으나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아이폰 12에도 C 타입 규격은 채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아이폰에선 C 타입을 기대도 될까인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아이폰 SE에서 상당한 공신력을 보였던 프론트 페이지 테크의 운영자 존 프로서는 아이폰 12에는 USB-C 타입 포트는 채택되지 않을 것이고 아이폰의 C 타입을 채택하기 전에 애플은 아예 충전 포트를 없애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작년 12월 초에 나왔던 애널리스트 밍치거의 보고서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작년 보고서의 내용으로는 2021년에 출시되는 아이폰은 노멀 모델, 고급 모델, 최고급 모델로 티어가 나눠지고 최고급 모델에는 충전 포트가 아예 없어질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빠르면 아이폰 13에 바로 적용된다는 건데 사실 의구심이 많이 들긴 합니다. 현재 충전이나 전송 같은 유선, 무선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 유선이 효율이 더 좋고 무선은 유선에 비해서 레이턴시가 생긴단 말이죠. 그나마 애플이 에어팟과 같은 통신칩을 활용한 무선 제품에서 낮은 레이턴시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그래도 좀 걱정이 생깁니다. 아이폰 SE에 실망하신 분들은 아이폰 SE에 바디 사이즈의 노치 디자인이 적용된 스마트폰을 원하시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완벽하긴 아니지만 약간이나마 해소시킬 제품이 오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아이폰은 아이폰 SE를 제외 총 4가지 모델이 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맥루머스의 보도에 따르면 가장 작은 모델 5.4인치 디스플레이 아이폰은 새로운 아이폰 SE와 크기가 거의 비슷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가장 원하셨던 건 아이폰 5 정도의 크기에 노치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이겠지만 그나마 크기가 작고 직각적인 셰시의 제품이기 때문에 원하시던 제품에 가장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차세대 아이폰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